할렐루야. 아, 이거 사회자님이 다 해서 난 내려가야 되겠네. 오늘 참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늘이죠. 131년 전 오늘. 뭐 다 아시나지. 아,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죠. 언더우드 목 선교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와서 뭐 청동기 세우시고 배제학당을 세워서 거기서 이승만 박사를 배출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되기를 참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뭐 예수 부활, 이 부활은 올해는 3월 29일이었는데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매일 우리가 하늘나라를 그때까지 마음 깊숙이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으면 신앙생활은 참 쉬워요. 세상에는 신앙생활까지 쉬운 게 없어요.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자면은 여태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또 내가 지금 현재 복받고 살아있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구나. 천국 그날까지. 이걸 늘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또한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청산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끝내줬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죽어야 돼. 왜? 죄인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죽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안 흘리고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죽었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걸 얘기해요. 어떤 사람 심장마비로 죽으면 피 안 흘린다. 심장마비도요 막혀가지고 팽창하죠. 터지면 피가 좀 나와요. 내가 가까이 가본 사람이라 압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죽는다는 것은 피를 이 몸에서 피를 뭐 대소간에 흘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죠? 네.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시편 51편 5절이죠. 다윗이 얘기했어요.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권자 죽는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영을 붙잡고 있었어. 원죄죠.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의 죄. 그다음에 뭐 그 잠깐 죄를 지으면은 죽게 됐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자본제든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든지 조상의 죄든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 이게 초장부터 자꾸 죽어야 좋은 데서 저기 기분이 좀 좋지 않다 그러지만 뭐 이거 뭐 서론으로 들으시고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이만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게 사람들이 토를 달어 말씀에다 토 달지 마라 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면 아니고 하늘의 법이다 이거야. 죄졌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야.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야. 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 그 전에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아담이 원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담이 사과를 따먹었어. 근데 이게 또 독 있는 사과를 먹었단 말씀이야. 에? 그 아담의 DNA가 그대로 우리한테 전이가 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게 원죄다 이거예요. 예. 아, 요거 좀 다 아는 거지만 좀 정리해 드리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어요. 이게 사과 얘기가 나왔으니 사과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일적세 사과가 세 개의 사과가 있는데 인류 역사를 뒤바뀐 사건이죠. 아담의 사과,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과, 또 뭡니까? 애플, 누구예요? 애플 만든 사람. 에? 누구죠? 애플 만든 사람? 그 누구예요? 이 두 개의 사과는 인류를, 에? 뭐야? 스티브 잡스. 휴자수가 지금 저기 저 지옥 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사과는 좋은 사과인데
이 아담의 썩은 사과, 독이 든 사과를, 아담이 사과를 이렇게 좋아해서 우리가 고생을 시켰는지 예수님을 죽였는지 난 모르겠어. 이 독이 든 사과를 먹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 죽였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DNA가 그대로 전이가 돼서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23절 아닙니까? 또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에덴 마을에서 쫓아버렸죠. 나가라. 쫓겨났는데 혼자 나가면 좋겠는데 사탄이 뒤따라 나갔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떨어져. 로마서 12장 아니 저 계시록 12장 9절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장 미가엘하고 싸워가지고 참패당해가지고 지네 군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갔어. 아담이 나갈 때.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제가 지금 영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알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 좀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세상 예수님 시험할 때 이게 다 내 거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이죠. 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피가 너희를 속죄한다. 용서 이 피가 이 대속의 피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이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예. 또 아까 얘기한 레위기 10장 11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자 보세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 No way. 피만이 우리의 죄를 무슨 죄? 아까 말씀드린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모든 죄 깨끗이 흰눈같이 씻겨준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네. 왜 죽어야 됐었는데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았다 이거야. 언제 오늘 살았다 이거야. 예수 부활했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김 목사, 아니 그러면은 제 자꾸 아까 자본죄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도덕죄 아까 분명히 김 목사 그랬어. 그러면 죄 자꾸 하신단다. 잘 됐다. 나한테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죄를 자꾸 짓고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서 죄 짓고 되겠네.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 안 드리죠. 그것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줬다, 속량해줬다 이겁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원전 아까 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깨끗이 청산했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제일 나부터라도 싸우고 있는 죄와 싸움에서 하는 그 길을 명확히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줬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꺼내줬어. 또 거기다 보너스로 아브라함 복까지 얹어줬다 이거예요. 믿으면은 이건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잘 믿으면은 성화와 관계되는 대목이죠. 예. 어? 아브라함 복까지. 아브라함 누굽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그 복까지 주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 잘 믿으면 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잠깐 구약으로 잠깐 올라가 봅시다. 구약에는 아다시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렸어요. 속죄소 앞에서. 속죄소 이렇게 있으면은 수소 피 잡아가지고 동편에다가 7번 뿌리고 앞에다가 한 번 뿌렸어. 요거는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뿌린 거예요. 대사. 그 다음에 염소 피 잡아가지고 속죄소 앞에 위에다 옆에다 한 번 이렇게 뿌렸어요. 1년에 한 번씩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한 번에 언제? 오늘 부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부활절 일요일이면 금요일 한 번에 뿌렸다 이게. 히브리 9장 11절 14절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고 그로 말미암아 휘장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 그랬어요. 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프레이드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못 있게 하고 지우고 멸망시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지옥의 길로 인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안 믿는 사람들 왜 안 믿는지 하면 다 장님이에요. 눈이 다 가렸어. 복음의 광채가 보이질 않아.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잠깐 얘기가 복음 쪽으로 나갔는데, 자 다시 피가 아니라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사건을 한번 다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사이. 하나님 외에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 여기서 저는 담대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이죠. 나를 본 자는 빌립한테 했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한 게 아니에요. 오신 겁니다. 원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다. 말씀에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왜? 왜? 피를 흘리려고. 응? 말씀이,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피를 흘려? 아까 레위기 10장 10절. 피를 흘려야 죄 사함받는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 피를 흘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를 흘려? 말씀을 육신으로 바꿔야 피가 나올 거 아니겠냐? 레위기 16장 14절 제사장들의 제사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 뿌렸다 이겁니다. 어제 메이크 센트가 되죠. 우리가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봤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진리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하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만 죄 문제 우리 인간은 원죄 아담이 진 그 사과 따먹은 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시죠.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다. 그 말은 그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해요. 자꾸 토를 달아가지고 시끄럽게 말고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자꾸 그 저기 사상이다 주의다 사상이 뭡니까? 사상이 생각이에요. 영어로 이데올로기요. 유식하게 유식과 문자로 관념이라 그러죠. 관념. 그럼 나 또 하늘에서 또 하늘 음악이 내려오는 줄 알았네. 할렐루야. 할렐. 할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복잡하게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죄 원죄 자범죄 알고 진죄 모르는 죄 소생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게 언제 오늘 부활 부활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란 증거고 부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이며 그가 믿는 자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에 뭐가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아 저나 우리가 승리했다. 할렐루야. 성공했고 응답받았고 이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속에 빨리 가야 되겠네. 빨리 따라오세요. 부활하신 주를 믿고 체험하는 은혜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절에 여기저기 28장 9절에 이랬더니 그랬어요. 여자들 만나가지고 많이 만나 평안하냐? 에? 평안하냐 그랬어.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랬죠. 이래서 평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뭡니까? 배부르냐 배부르냐 자꾸 그러면 배불러집니까? 아니야 아니야 안 그래. 평안 내가 여러분한테 평안해 평안해 그러면 아멘 그렇다고 평안해져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 있게요. 그렇지 않다 이게.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한 번 더 심히 말하려고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신앙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이거 잠깐 또 나중에 또 저기 또 토 달지 마세요. 네. 나 이거 좀 이게 좀 이제 좀 내 좀 뭐 좀 확대해서 해석한 거니까 그거 잘 잘 새겨서 주시 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읽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라. 어디서? 여기서. 예수는 분명히 부활했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말 입만 열면 줄줄 잘 나와. 그럴듯하게 한번 잘 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못 믿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머리 드는 사람이 좀 그런 층이 많더라고.
쩍쩍하면 찰나 잘 풀어요. 아 잘 잘 쪼개. 우리 말로 말씀 잘 쪼개요. 차차차차차. 목살도 실제적으로 앉는 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험. 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불안한 거예요. 본광선 불도 없네. 불안해. 평안하십시오. 평안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왜? 부활하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안합니다.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저절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평안. 저절로. 근데 혹시 그 뭐 이런 분이 있긴 있죠. 체질 그 자체가 염려하고 좀 소극적이고 좀 소심하고 불안했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럼 그런 분은 예수가 없냐? 그런 분한테는 그건 또 예수 있어요. 그분 거기도 체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꼭 오해하지 마. 그런 사람 예수 있습니다. 예수도 나갔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내 지금. 그런데 그런 분한테는 외적으로 증거가 편하면 증거가 안 나타나요. 이게 다른 이게 다른 점이. 우리 평안한 사람은 즉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같이 있는 우리들은 평안함이 그대로 배에서 우러러 안에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돼. 그 10절에 두려워 예수님도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 세상을 사는데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뭐 이제 끝나 어려운 일 안 나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안 아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돈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 사람 뭐 어디 뭐 고생 안 합니까? 더 해요. 더 한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뭐 잘 하실 거예요. 뭐 인생의 위기 많이 닥쳐와요. 예수 믿는 사람 스트레스 더 많이 와요. 더 구도 맞고 더 넘어지고 더 해요. 뭐 거기서 길게 얘기 안 하고 다 잘 하시면 거기서 나 거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이 넘쳐도 물고 불이라도 그러지 말라. 세상에서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물불 가리자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물불 가리는 걸 그냥 막 덤벼드는 사람 이거 무서워요. 이 사람 좀.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왜? 우리 자체가 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물불이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물불이 너를 해치 못함. 아예 물불이 근처에도 못하. 지금 이거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물불. 물불로 많이 죽어요. 에? 물불로. 지금 뉴스도 보면 다 물불로 죽어. 이 세상엔 불로 심판한다고 해서 베드로 전 후사에 베드로. 창세기 첫 번째 때는 물로 심판했어. 노아 형.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해. 뭐냐? 핵무기예요. 베드로 전 후서 읽어봐요. 체질이 녹아가지고. 에스겔서도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나와 있고. 말세대. 불. 불로 심판. 잠깐 뭐 딴 얘기인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아? 아예 근처도 안 오니까
우리 믿는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같이 겁 많은 사람도 살고 있죠. 어떻게 삽니까? 이 무서운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너 구원자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도 어떤 문제도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 말이에요. 360번 나와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러지 마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 무슨 얘기냐? 내가 기억하기도 싫은 어려운 일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다 각자가 다 하죠. 아주 지긋지긋한 일. 얼마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이게 다 하나님이 다루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또 앞으로 어느 일이 많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절대 주권, 이 우주를 창조한 그 조건을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돼요. 그럼 다 끝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범죄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에 거의 다 됐어요. 시간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기도는 내가 기도 제물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걸 애쓰고 힘쓰고 그걸로 끝났다는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 앞에서 기도했는데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 받는 그 목적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는 성령 충만 받는 목적이에요.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주님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의미가 있으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범사에 누린다. 기도 속에서 그 누린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 우리가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건 모든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이다. 이게요. 예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시며 그가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천국하는 갈 때까지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기준을 두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11절 15절 보면 대사장들이 돈을 주고서는 야 예수 부활하지 마라 보냈다 소리하지 마라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숨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사탄이 그 주시들 다 뒤에서 조정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연극을 꾸민 거다 이겁니다. 못 믿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부를 믿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부를 믿지 못한다면 그 대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거짓말한 것 다를 게 아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할렐루야. 어떤 일을 당해도 자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거 지금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다 부활을 적용시키고 예수 부활을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일반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며 특히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을 실제 생활 가운데서 믿지 않는다면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문제 속에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일반 종교와 특히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죽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이것을 사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믿고 그 부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평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듣고 계시는 여러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모든 범사에 인정하고 모든 사건 속에서 응용하시고 적용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면 여러분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게 된 것을 확실히 믿고 아버지 안에 따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것처럼 쉬운 게 없고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견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